정보와 감동이 있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요즘은 SNS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유행을 하고요. 또 이곳에서 정보를 얻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영상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홍보를 위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나서서 영상 콘텐츠 제작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정다감에서는 자치구를 알리기 위해서 영상 콘텐츠로 독특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대전시 대덕구청과 동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보 우리에게 맡겨라. 구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대덕구청과 동구청 홍보팀의 영상 제작기, 그 뒤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대전시 대덕구청. 어머, 귀여운 캐릭터가 촬영팀을 반겨주네요. 따라오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덕구청 전략홍보팀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 대덕구의 마스코트 덕구입니다. 사랑스러운 하트 모양 코랑 하늘 높이 솟아있는 속눈썹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덕구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 난 덕구예요. 저 처음 보신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대덕구의 덕구에서 탄생한 마스코트 덕구입니다. 대덕구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서 활약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시려나요? 어떤 주제로 한번 만들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대덕구에서 진행하는 경제대책 홍보? 시장 같은 데 가서 영상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덕구가 내, 그 사장님이랑 같이 현판식 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한 컷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 덕구를 활용해서 어려운 주제인 경제를 덕구와 함께 재밌게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면서 저희 덕구와 재밌게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중리 전통시장, 대덕구의 명물시장이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고개를 들고 다녀? 하여튼 재미있네요. 네. 안녕. 덕구 오늘 뭐 하러 온지 알아요? 오늘 시장에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오늘 덕구가 기업 경제 살리러 힘써내는 거 알죠? 네, 어떻게 힘쓸까요? 우리 이로움으로 한번 힘써볼까요? 네. 같이 걸어다닐 때는 손잡고 다니는 게 그게 좀 그림이 좋을 것 같고, 가게 들어가는 거는 덕구가 가서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주사님이 전단지 나눠주는 거, 내가 그 모습 촬영할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대덕뱅크 오픈했어요 사장님. 대출 이자랑 수수료를 지원해드려요. 네,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직접 홍보도 하고요. 이렇게 홍보 활동을 촬영해서 한 번 더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겠어요. 덕구가 오니까 시장 골목이 꽉 차네요. 저희가 정책들이 되게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덕구가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녹여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정책을 녹여서 설명하려고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덕구 일로 와봐. 네. 한번 카메라 있을 때 너희 끼 좀 한번 보여줘. 끼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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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 와, 귀엽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뻐요.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요. 그래. 와. 어우, 대덕구 인기 스타네요. 덕구. 네. 저희 대덕구 기업 카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 매니저! 그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대덕 이로움이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 대덕 이로움 우수점포 현판 달러 갈까요? 이렇게 지역 화폐 이용률이 높은 점포에 현판을 전달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힘을 주고요.
또 주민들에게는 지역 화폐 홍보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이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 우리 대덕 이로움이나 대덕구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창업적인 거 말고 이벤트도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로움 카드를 더 사용을 하고 재래시장도 더 찾아주실 수 있게끔 맞는 품목이 다양하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 찾는 사람이 많으신데 주차장에 협소해서 예, 불편하니까 주차장 좀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많이 안 나오셔서 매일 방역하고 하니까 고객님들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도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현장화해가지고 또 생생하게 주민들 얘기 듣고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활기차게 나가시는 우리 상인분들 보면서 또 좀 더 제가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파이팅! 우리 상인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었겠다. 그 바람을 담아 이번에는 활력 넘치는 소비를 위한 덕구의 카드 섹션으로 오늘 촬영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아우, 덕구 오늘 열일하네요. 컷!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 아, 오늘 엄청 잘했어요. 아, 오늘 다들 너무 수고했어. 힘들었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다 사주세요. 빈대떡! 네, 이제 끝났는데 이제 사무실 들어와 사진도 올려야 되고 이제 편집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대덕구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동구로 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홍보팀 주무관님들. 아,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아주 중대한 임무를 제가 맡기려고. 요새 꽃도 피고 동구 풍경 엄청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지를 좀 색다르게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해서 유행하는 인증샷 포즈 이거를 저랑 좀 같이 좀 찍어주셔야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 할 수 있죠. 네, 갑자기 하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이걸 챙겼습니다. 써보세요. 네. 섞이면 자신감이 살아나겠는데요. 관광지를 그냥 소개하기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이색 촬영 포즈와 함께 소개한다는 홍보 전략인데요.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영상을 패러디해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동시에 정보를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2만 회가 넘는다네요. 카메라! 오케이! 선글라스! 오케이! 고마워! 따사로운 햇살에 봄꽃이 반겨지는데요. 풍경 좋은 이곳, 어딘가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동구팔경 중 2경, 대청호입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감상을 하라고 2020년 명상 정원을 만들어서 산책로를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편하게 걸으면서 대청호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지대가 넓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언택트 관광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이맘때 대청호 참 좋죠. 이곳에 가면 거리두기로 안전하게 호젓한 풍경 즐기기 딱 좋겠네요. 여기가 명상정원 중에서도 제일 가는 사진 명소로 꼽히는 자리거든요. 이곳에 설치된 프레임 뒤로 대청호의 광활한 풍경이 쫙 펼쳐져 있어서 이곳이 제일 가는 사진 명소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딱 프레임 있으니까 여기서 아까 연습한 거 이렇게 각도 맞춰가지고 이거 세 명이서 이렇게 한번 찍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센터병 있는 주사님 네. 가운데 서주시고 네. 네. 비켜주세요. 네. 네. 양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한번 맞춰볼게요. 넓게 될까요? 네, 그렇게. 조금만 가운데 조금만 더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대청호에서 특별한 사진 찍기. 저도 좋아요 누를게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더 편하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여기 와서 저희가 직접 보고 느낀 걸 생생하게 전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홍보가 더 잘 되고 보시는 분들도 약간 더 재미있어 하고 더 궁금해 하시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대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식장산 전망대입니다. 정상에 오시면은 대전 시내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여서 대전 최고의 경관 명소로 꼽힌답니다. 그리고 밤에 여기 오시면은 온갖 색깔의 빛깔로 빛이 나거든요. 언제 오셔도 최고입니다. 식장산 정상에서는 어떤 포즈로 촬영을 할까요? 그냥 돌고 끝나면 좀 식상하니까 돌면서 말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끝내면 어떨까요? 식장산으로 놀러 오세요 하면서 뒤돌면서 딱 인사하고 끝나면 어떨까요? 조금 더 붙어주세요. 네, 하트 크게 크게. 포즈를 좀 더 크게 한번, 네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오, 재미있는 포즈인데요. 전망이 아름다운 식장산으로 놀러오세요. 아, 이게 있어요. 동구에 생긴 것들이라고 해서 뭐 구민 여러분을 위해 생긴 편의시설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아, 그쵸, 그쵸. 뭐 동구에 진짜 생긴 이것저것 여러 군데를 직접 다니면서 소개할 예정이니까 저희 너튜브 꼭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전 동구의 멋진 관광지 동구팔경으로 놀러오세요. 동구 익사이팅! 네, 톡톡 튀는 감각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리 구 알리기에 힘쓰고 있는 두 곳 만나봤는데요. 오늘 자치구 홍보 영상 제작기에 관한 뒷이야기, 그리고 자치구의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대덕구청의 최경호 전략 홍보팀장님과 그리고 동구청의 정재훈 주무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그 열심히 홍보하시던 그 두 분들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왠지 그 화면에서 보다가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요 더 반갑네요. 먼저 지난 그 나가셔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결과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최경호 팀장님, 예, 결과가 잘 나왔나요? 아, 예, 전날 네. 대덕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덕형 경제 모델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네. 경제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쁜 캐릭터인 덕구와 함께 재밌고 친근한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고요. 또 중립시장에 갔더니 주민분들하고 네. 또 시장 상인분들이 덕구를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잘 했고요. 네. 또 그 결과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덕구TV로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또 이렇게 또 PR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 동구에 오신 정재훈 주무관님은 어떠셨어요? 네. 결과 잘 나왔나요? 동구에 네. 정말 멋진 관광지가 많거든요. 네. 특히 동구팔경이 네.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요새 꽃도 피고 날씨도 좋은데 이걸 네. 어떻게 홍보할까 하다가 여행지에서 특별하게 남길 수 있는 인증사진 이런 비법을 좀 재밌게 알려드리면 네. 좀 더 홍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동구팔경에 직접 가서 네. 저희 직원들끼리 인증 사진을 재밌게 찍고 그걸로 홍보를 해서 너무 많이 오실까봐 걱정이 돼요. 그렇군요.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네. 동구팔경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야, 이 두 분 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깨알 홍보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각 구청마다 홍보하는 게 보통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팀장님? 그렇죠. 요즘은 네. 모든 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검색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는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네.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대덕구는 이제 덕구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덕구 캐릭터, 근데 저희 덕구 캐릭터가 직원분들 직접 만든 캐릭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덕구 캐릭터를 활용하여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대덕구가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좀 오래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덕구와 함께 유쾌하고 경쾌한
대덕구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덕구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던데 네. 덕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굴까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는 덕구에 네. 누가 들어갔는지는 네. 대회입니다. 아무도 이제 알려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네, 아니 우리 왜 그때 펭수가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잖아요. 네. 이 시장의 상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네. 거의 펭수 인기에 버금가는 덕구 인기가 또 네.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네, 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동구에서도 그동안 제작했던 영상 콘텐츠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중에서 이 젊은 감각으로 제작한 패러디 영상이 참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영상이에요? 뭐 요새는 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네. 꼭 이렇게 틀에 박히고 좀 딱딱한 홍보가 주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걸 저희도 재밌게 홍보를 하자. 네. 약간 트렌드를 따라서 네. 이렇게 홍보할 걸 찾아보다가 네. 작년에 그 가수 비의 깡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하다가 네. 재난지원금 네. 깡을 하지 말자. 네. 약간 여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네. 홍보를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네.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니 저기 나오신 분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 저 여기 김동구라고 네. 약간 예, 저희 동구 홍보 모델이 있습니다. 네, 잘하시더라고요. 자,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 본인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아. 예, 아니 보통 이렇게 평소에도 좀 끼가 많으셨어요? 네. 평소에는 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네. 저 때 그냥 모자하고 마스크를 네. 써서 네.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자신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이런 영상 콘텐츠 제작하시다 보면은요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으실 것 많습니다. 같은데요. 어떠세요? 에피소드가 네. 저 영상 제작할 네. 때도 에피소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저것도 네.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네. 원래 주변에 수소문을 했더니 춤을 잘 추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네. 그 직원분께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막 기함을 하면서 절대 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평소에도 막 저희가 섭외를 하러 가면은 직원분들이 다 싫다고 하셔서 그렇죠. 엄청 어려움을 겪는데 네. 그래서 막상 섭외를 하고 찍으면은 다들 막 점점 재미있어하고 막 네. 카메라 욕심도 내고 불량 욕심도 내시고 점점 막 욕심내는 그런 모습이 네. 보이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카메라가 찍히면 다들 달라지는구나 해서 다들 예,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묘한 매력이 있죠. 네. 네. 우리 최경호 팀장님은 예, 없으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직원분들 섭외가 가장 어려운데요. 이번에 촬영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거 촬영 못하냐고 말씀드렸던 거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 본인이 직접 해보시니까 아, 예, 너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예, 너무 거죠. 어렵더라고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덕구랑 많이 촬영을 하고 싶은데 덕구 머리가 무척 커요.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랑 같이 촬영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덕구 혼자서 화면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촬영이 취소가 되고 덕구를 주인공으로 이제 영상을 기획을 했다가 덕구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직원으로 교체되고 네. 했거든요. 덕구야 미안해. 이 덕구 머리가 조금만 작았어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출연하셔서 예. 또 예, 관심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 또 그런 아쉬움이 네. 있었겠네요. 이렇게 영상 콘텐츠 제작하시다 보면은 또 남다르게 애정 가는 콘텐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저희 덕구 뮤직비디오, 그 첫 번째 뮤직비디오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는 플라스틱 아웃이라는 영상인데요. 네. 대덕구가 첫 제작한 뮤직비디오다 보니까 직원분들하고 주민분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재밌다는 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각 부서의 직원분들과 합신하여 만든 추석맞이 랜선 응원 영상이 있습니다. 부서 특성이 나타나서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희망을 빚다, 마음을 잇다라는 영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청장님 너무 고생시키며 만든 2021년 설 명절 영상이 있습니다. 보통 설 명절 인사는 간단하게 인사하시는 영상을 찍지만 대덕구는 역시 남다르죠. 좋은 영상을 위해서 청장님도 막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장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군요. 네. 그럼 동구는요. 대동천에 아주 특별한 식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아님 어떤 식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글쎄요. 왠지 이 대동천이라고 하니까요. 네. 왠지 야생 동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네. 예리하시네요. 네. 동구 대동천에 천연기념물 제330호 네.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대동천이 지속적인 생태복원 사업으로 맑은 물을 되찾았어요. 네. 그래서 뭐 백로나 청둥오리 같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로 지금 이름이 났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수달 가족이 얼마 전 그중에 네. 수달 가족이 또 찾아와서 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대동천에 수달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찍으러 몇 번이나 갔는데 네. 수달은커녕 수달 뭐 수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게 주변 분들이 주민분들이 수달이 새벽에 자주 나온다 네. 이렇게 첩보를 주셔서 저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잠복을 한 끝에 지금 저 화면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찍으신 화면인 거죠? 네, 저 때가 4시에 일어나서 한 5시 조금 넘어서 촬영한 화면일 거예요. 이야, 수달을 이렇게 직접 보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우셨을 것 네, 같아요. 멍하니 있다가 네. 저 멀리서 네. 뭔가 쓱 하고 다가오는데 네. 수달이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다들 달려와서 막 네. 담느라 정신없었거든요. 네. 저기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네. 어렵게 촬영한 만큼 더 뿌듯하고 예.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찍은 영상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혹 두 분은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찍은 영상들은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다른 구에서 어떤 영상을 찍는지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저희 동구에서 만드신 관짝이라든지 법 내려온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또 서구에서 촬영하신 직장맘 브이로그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직장맘이다 보니까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군요. 네, 예. 동구청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네.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보고 계신다고요? 네. 보다 보면은 네. 이게 공공기관에서 만든 영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네. 막 툭툭 튀고 재밌는 영상도 많고 네. 그래서 항상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보다 더 재밌게 만들어야 하는데 하고 욕심도 많이 나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그러면은 우리 구와 조금 견줄 만한 상대다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잘 만든다 이렇게 견제할 만한 지자체가 있을까요? 네. 하필 오늘 이렇게 옆에 나와 계시네요. 덕구가 네. 저희가 대덕구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네. 덕구 정말 귀엽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억울한 게 네. 같은 춤을 춰도 덕구가 추면 더 귀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이 출 때랑 덕구랑 출 때랑 이게 완전히 네. 다르다는 거잖아요. 저도 조금 네. 귀엽긴 한데 덕구가 더 귀여워서 네. 조금 억울합니다. 우리 대덕구는 어떤 지자체를 약간 이렇게 견제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옹개구에서 네.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덕구, 네. 대전시 타릉구는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 네.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덕구 캐릭터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펭수라든지 충주시의 충주시라는 수달 캐릭터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걸 눈여겨보고 있고요. 저희 덕구가 펭수가 되는 날까지 네. 저희가 좀 목표는 높게 잡으라고 배웠기 때문에 펭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다양한 경로로 구종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밖에 어떤 홍보 활동 하고 계신가요? 그 밖에 저희 대덕구에서는 네. 그 인터넷 오디오 방송인 대덕 톡톡톡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대덕 톡톡톡은 그러니까 대덕구와 대덕 구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마을 방송인데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촬영하시는 그 인터넷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기획부터 촬영, 녹음, 그다음에 편집까지 네. 다 하고 계시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마을의 소식과 이웃의 이야기들을 잘 녹이는 소리꾼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또 이게 동구나 네. 뭐 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 이거를 몰라서 혜택을 그렇죠.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알려지지 않으면은 네.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동구유 너튜브라든지 네. 뭐 얼굴책 네. 뭐 다양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구정 소식이나 복지 정보, 관광지 다양한 정책을 알려드리니까 네. 검색창에 대전 동구청 치셔서
저희 SNS 채널 네. 구독하시면은 아주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재미난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소식들 전하실 텐데 앞으로 이 두 구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호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 최근에 어떤 지자체에서 너튜브 인증 배지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대덕구도 대덕구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싶고요. 저희도 이제 인증 배지를 받는 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덕구 캐릭터가 펭수처럼 유명한 캐릭터가 돼서 덕구 굿즈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 동구청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희가 동구유 채널을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어요. 작년 1월부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구독자 1,000명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000명, 3,000명, 뭐 만 명, 네. 10만 명이 넘을 때까지 많은 분들이 볼 수 네.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중후가님 춤솜씨가 조금 더 나아지면은 더 많은 구독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부터 연습을 더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지자체 활동 소개해 주실 텐데요.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BU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